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그게 신과의 어떤 거래 조건이신데요. 우리가 악마와의 거래 같은 경우는 있는데 신과의 거래 조건은 별로 없거든요. 내가 만약에 어느 산을 가거나 또 아니면 교회를 가거나 또 아니면 절을 가거나 본인이 뭔가 답답해서 내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마음을 비워내었든 아니면 내 마음을 더욱더 딱 올곧게 딱 묶어서 본인이 야무지게 갔든 했든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. 근데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예기치도 않게 본인이 원했던 거에서 나는 원래 다섯 개만 원했는데 오기가 열 개를 온 거예요. 열 개를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. 아,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들이 나에게 예기치 않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오히려 그 산천에 또 아니면 우리가 왜 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이 절에 다녀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 제가 탑 불공을 올립니다. 제가 아니면 뭐 어떤 보시를 합니다. 이런 분들 들어 계시거든요.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명산에도 이게 뭐냐면 이분은 어떤 목적을 가져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대성하면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해서 탁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선이 되면 내가 상업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그게 승승장구해서 가면 제가 반드시 부처님, 예수님, 신령님 제가 이렇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치고 제가 이 사람들이 올라섰다는 경우 없었고 올라서도 이 사람들 요 자리에서 되돌아갔다는 사람들은 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조건이 없어요.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, 제가 정치에 성공하면, 제가 상업으로 해서 번성하면 이 조건이 없어요. 그냥 이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본인 스스로를 채울 거 채우고 아 나라는 인간 비울 거 비우고 나라는 인간이 요 사람한테 더 적극적으로 가고 했는데 예기치 않는 선물이 왔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거기에 뭔가를 표를 본인들이 남기시더라고. 돈이 되었든 본인들의 어떤 불상이 되었든 뭔가 이게 있잖아요.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만신들한테 오면 본인들이 어떤 조건을 꼭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. 자, 근데 그 조건이 안 들어지느냐? 들어집니다. 들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자기는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왔어요.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왔으면 이 사업은 성취했어. 성공했어.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또 달고 오느냐? 사업은 성공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. 그럼 원 목적은 신과 조상에게 했던 게 뭐예요? 나는 사업을 해서 성취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. 본인 이거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. 나중에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이 성취가 안 됐다고 본인들은 투성을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업을 성취를 해서 이거를 늘려가든지 저금을 잘하든지 사업을 확장하든지 이거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신에서는 하는 거는 A와 B와 서로 연결을 해서 요 사람과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이 답답한 어떤 경제관념이 되었든 사업이 됐든 물꼬를 탁 열어주는 게 요게 신에서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본인들이 뭔가 안 됐다. 아들의 문제가 있다. 사업은 성취해서 됐는데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탁 막혔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? 아니 C라는 사람하고 D라는 사람하고 연결은 인간이 하시는 거거든. 근데 그 다음에서 또 문제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성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굿이라는 어떤 부분을 갈 때는 본인들도 어떤 목적이 있듯이 신들도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이면 사업, 뭐 진옥이면 진옥이, 자손이면 자손, 요거 하나를 놓고 딱 걸거든요. 요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불이 옵니다. 없는 거 아닙니다. 단지 본인들이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걸 해결을 해달라고 해결을 못 해줬으니까 성불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돌아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.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본인들이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본인들이 하셨으면 그 본인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듯이 이때 준 거는 본인들이 이 이상의 것을 본인들이 부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니다.
단지 여기 오면 그게 안 될 뿐이라는 거죠. 그랬었을 때 본인들이 조건 없이 내가 뭔가에 어떤 성부를 원해서 정말 저 부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분께 그 이상을 드렸을 때 당신에게 더 이상은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게 여기 올 때는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 다섯 가지를 갖고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. 그래서 신에게 오실 때는요 본인들 가벼운 마음으로 와보세요.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자락 한자락 본인들이 정리할 거 정리해보세요. 그러면 본인들의 소원은 이루어진다. 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언이었습니다. 영어로 보면 give and take죠. 한글로 보면 주고받고. 인생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